박현민 같은 전문가 어디 없습니까? 17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측 참모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전 정부 5년간 각종 국내외 행사를 기획, 연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든 박현민 전 의전비서관 같은 홍보기획 전문가가 절실하다는 토로였다. 이 참모 외에도 대통령실 주변에선 대통령 이미지를 다듬는 숨은 연출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 전 비서관이 문재인의 남자였다면 같은 의미로 윤석열의 남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들 중엔 가까이에서 보면 참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참모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취임과 동시에 참모대에서 나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출근길 도어 스태핑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이를 절묘하게 만들어낼 인물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했다. 다른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뉴스에나 가끔 비치던 대통령 집무실을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 용산 집무실 근처 맛집에서 시민과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 등은 권위주의 내려놓기에 모범 사례라며 재료는 좋은데 이걸 요리해 선보일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후 한 달이 넘도록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 이미지 홍보는 대통령실 내 홍보기획 비서관의 임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군을 계속 찾아서 올리곤 있는데 윤 대통령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애를 먹고 있다며 전 정부 의전 비서관이 하던 기획 업무에다 방송 정책 등도 담당해야 하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술적인 행사 전문가나 이미지 전문가 수준을 넘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며 그의 진면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평소 보여주기식 쇼와는 선을 그어왔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고위 인사는 사실 출근길 발언 같은 경우도 참모들이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주는데 윤 대통령이 참고를 거의 안 한다며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으면서도 세련되게 메시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시 기획의 전문성을 가진 김 여사가 직접 나서진 않더라도 새 정부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기 좋도록 공개하는 일에 조언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김건희 여사 역할론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다며 윤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김 여사이기에 누가 홍보기획 비서관은 맞든 김 여사가 나름의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